6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9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의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개점 이 상황에서 임대료는 지난 시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역사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이것은 다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민생 피해자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코로나 경제 전시 코로나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 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도 저희가 조만간에 낼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상황 그 단계별 통제 방역에 맞춘 그런 민생 피해 대책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